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온 닭고기 신선육 제조 판매 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브로, 마니커 등 7개사에 지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모바일 뱅킹 이용 금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은행 서비스 이용이 더 확산한 겁니다. 모바일 뱅킹 하루 평균 이용액은 사상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증여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 거래 현황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 전국의 비아파트 증여 건수는 4만 1,041건으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매매, 판결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의 13.1%에 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6월부터 3년간 접수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6건 중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이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철회 거부 유형이 54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배송 불이행, 표시 광고 내용 불이행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어폰 제품을 살 때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 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전 연남입니다.